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경변증에서는 우리가 뭐 초음파 소견이 있습니다. 여기 글이 다 있거든요. 간이 이제 몰폴로지 체인지가 있죠. 몰폴로지 체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탈 헤텐션에 의한 소견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 경변 시 행태 변화죠. 자, 정상 간하고 틀리가 정상 간은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정상 간입니다. 정상 간인데 간장인데 이게 시로시스 되면 어떤 패턴의 변화가 오느냐. 첫째는 이 리브의 라테랄 시그먼트 좌측 간역 외측 구역이 커집니다. 외측 구역이 커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로시스 때는 이 포탈빈이 이제 하일루메서가 블라드플로가 나가는데 이 좌측 간협에서는 이 포탈빈이 간 실질의 중심에 있지 않고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시스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 다음에 포탈 에펜션이 심하면 라이트 로브의 블라드 플로우가 랩트로 시프팅하죠. 그래서 포탈 베인의 압박이 덜하고 압박이 적고 그 다음에 라이트 리버의 블라드 플로우가 랩트로 시프팅하죠. 그렇기 때문에 랩트 로브 라테랄 세그먼트 커집니다. 그 다음에 요 S4가 문제가 되죠. 요거는 S4는 슈링키 됩니다. 아, 위축이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간에서 S4가 가장 그 이스케믹 에리어입니다. 왜냐하면 포탈빈 블라프로 이렇게 가는 것은 순방향인데 이렇게 가니까 역방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에서 S4분의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 포칼 패트 스페링 잘 생기는 거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1이죠. S1은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리버 시로시스가 포탈 헤텐션에만 S1이 독자적으로 저 그 IVCS 도로 혈류를 공급받기도 하고 또 이 S1이 이쪽에 사일룸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버에 라이트 리버가 있고 라이트 리브의 안테리얼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인데 포스테리얼이 슈링키 됩니다. 슈링키. 왜 그러면 당연한 게 이 리브에서 브라드플로가 메인 플로가 라이트 로브로 분지하고 그 나머지가 랩트로 가기 때문에 안테리얼 분지하고 그 나머지가 포스테리얼 가기 때문에 포스테리얼이 슈링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페리페리. 그래서 리브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리버가 이쪽에 슈링키 되고 이쪽은 커지고 그 다음에 인피리얼 베나 IVC는 커지고 라이트 로브가 예 안테리얼 많고 포스테리얼 위축이 되죠. 위축 S1 종대 라테랄 세그먼트 커지고 라테랄 커지고 S4 위축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그 공처럼 이렇게 동그래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포탈 하이퍼텐션이 중요합니다. 시로시스 돼가지고 포탈 하이퍼텐션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소견이 생기죠. 포탈 하이퍼텐션. 포탈 하이퍼텐션에서는 이제 포탈 하이퍼텐션 알기 위해서 포탈 베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리버는 스프린이 이렇게 있고 스프린이 있죠. 그 다음에 스프레닉 베인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임피리얼 메센트릭 베인이 오고 그 다음에 SMV 슈페리얼 메센트릭 베인이 되고 비로소 포탈 베인이 돼가지고 시스틱 베인이 합쳐져가지고 리버로 이렇게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이런 식으로 이제 포탈 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탈 헤텐션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첫째는 헤파틱 아트리가 간내 동맥이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버는 그 포탈 베인 헤텐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아트리의 브라스퍼를 봤는데
토탈 비엠이 4분의 3, 헤파틱 아트리 4분의 1인데 토탈 비엠 브라플로 못 오니까 헤파틱 아트리에서 혈류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간의 문맥이 토탈 비엠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13mm 직경 이상 되면 토탈 비엠이 처음에는 늘어나지만 나중에는 워낙 하이텐션 심해지면 포탈비엠 슈링키 되어버리죠. 그래서 포탈비엠 오히려 쪼그라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혈류의 방향이 간의 몸의 혈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포탈비엠을 이렇게 도플러를 해보면 이렇게 포탈비엠이죠. 인스트라이파드 처음에는 레드 최초에는 레드 컬러가 정상이죠. 레드 컬러가 정상인데 그렇게 간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블루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포탈 비엠이 간으로 피가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연결되어버리는 상이 보이죠. 이건 이제 결국 포탈 비엠 하이텐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블루 컬러. 그렇게 되면 간은 뭐를 먹고 사느냐 하면 헤파틱 아트리를 먹고 살죠. 여기에 헤파틱 아트리 간 동맥이 확장상이 보입니다. 간동맥 여기 보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포탈 헤파텐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콜라테랄 축구 혈액로죠. 축구 혈액로 혈액로인데 우리가 첫 번째 가급자는 리브의 랩플로브 라테랄 체인 정강성은 이소파구스가 있고 여기에 확장된 렉터 게스트릭 베인이 보입니다. 이건 이제 포탈 베인에서 이소파지알 이소파구스로 가는 베인이죠. 정상은 우리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포탈 헤텐션 때문에 이런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GB가 있고 문맥이 레프트 포탈 음비리칼 버전 리가멘텀 테레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브라플로가 일로 역류해가 이렇게 가는 밸류가 보이죠. 이걸 파라 음비리칼 베인이죠. 파라 음비리칼 베인이 이제 보이는 거죠. 파라 음비리칼 베인 여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브라플로가 라이트리 플로가 레프트로 가가 일로 가가 가는 파라오미르카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프린에서 보면 스프레노레날 션트가 생깁니다. 스프린이 이렇게 있고 키드니가 여기에 레프트 키드니가 있죠. 레프트 키드니 여기에 스프레닉 베인이 됩니다. 여기에 스프레닉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다 여기에 레프트 레날 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프레닉 베인하고 레프트 레날 베인하고 션트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SR 션트 스프레노레날 션트를 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초음파에는 그 세 가지 꼭 찾아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절이 보이는데 우리가 초음파에서 간 경비적 환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HCC를 조기에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암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헤파토카시노제네시스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멀티스텝이죠. 리제네이션 노즐에서 디스플라스틱 노즐되고 그 다음 디스플라스틱 노즐에서 HCC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기 리제네이션 노즐이 되는데 리제네이션 노즐에서 좀 더 큰 놈이 있습니다. 보통 리제네이션 노즐은 1cm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약간 이제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 그 다음에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 그 다음에 early HCC,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HCC 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하이 그레이드 차이점이 뭐냐면 간세포가 미니멀 ATP야 경도 이행성을 보이고 핵하고 세포질 비가 약간 증가되고 마이토시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ATP야. 그런데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모더레이트 이상의 ATP야가 보이고
마이토시스가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은폐어드 아트리가 증가돼요. 은폐어드 아트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리버에서는 반드시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베인이 한 쌍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헤파틱 아트리만 보이고 포탈베인이 안 보이는 걸 은폐어드, 동반하지 않는 혈관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페토 프로테인을 생산하고 생산할 수 있고 지방 성분이 흔히 보일 수 있다. 여기 중요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리제네트 레버는 헤파토사이트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로우 그레이드 되고 하이 그레이드 되면 요놈 이제 캔사 되는 하이 그레이드가 되면 이게 이제 캔사로 되는 중간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캔사로 되는 이제 프리 말리건트 리전이 돼. 그렇게 되면 은폐어드 아트리가 증가된다는 말은 이 결절에 헤파토사이트가 포탈베인의 블러드플로우를 적게 받고 이제 헤파틱 아트리만 받게 돼. 추모 배선은 아주 안심입니다. 그러면 이 결절은 이스케믹 체인지를 일으킵니다. 브라스프라일 몸 적게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리버가 브라스프라일 적게 받고 이스케믹 체인지를 잠시서 이거에 조금 앉아 계실 때요. 이스케믹 체인지가 헤파토사이트의 패트 인필트레이션 데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 노즐은 고액으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고액으로는 브라스프라이가 이스케믹 체인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의리 HCC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되는 프로그레스인데 사실은 요 용어가 굉장히 혼용이 돼요. 스몰 HCC, 의리 HCC, 웰디프레시 HCC 요 말이 용어가 막 섞여가지고 혼동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정의가 되었습니다. 의리 HCC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크기가 2cm 이하이고 그 다음에 분화도가 well differentiated고 경계가 불변만한 결절입니다. 그러니까 요 의리 HCC 요 경계가 요 그림은 뚜렷하게 나는데 경계가 불분명한 결절이고 크기가 2cm이고 조직학적으로 well differentiated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절은 피막 형성이 없고 혈관이 저혈관성입니다. 저혈관성이고 이 말은 추모 배설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에 미세혈관에 침범이 없고 웰디프렌시에이트 이게 이제 의리 HCC 개념입니다. 이제 그리고 스몰 HCC는 크기로만 따지는 거고 이제 의리 HCC는 크기 플러스 조직학적 소견 생태학적 소견을 다 짬뽕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HCC는 요 개념이 해놨는데 크기는 2cm로 작지만 고혈관성이고 그 다음에 분화도가 좋지 않다. 분화도가 moderate and poorly differentiated.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도 small HCC라도 2cm 미만이라도 의리하고 프로그레스는 개념을 틀리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그 나중에 이렇게 자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